이런 위험성 때문에 깊은 땅속에 묻는 심층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또한 완벽한 게 아니라서요. 일단 온도는 어떻게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500kg 정도 되는 유통한 폐기물을 용암 속에 던져넣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분 과학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핵 폐기물을 태양에 던져서 없애자는 오래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논의보다 좀 더 예전에 나왔었던 화산에 던져서 없애자는 또 다른 주장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주장이 핵 폐기물을 처리해줄 효자손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뜬구름 잡는 주장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방사성 폐기물이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폐기물 전체를 말하는 용어로 정도에 따라 저준위와 고준위 폐기물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약 95% 정도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으로 플루토늄 239와 남은 우라늄 235를 회수하면 다시 연료로 사용 가능한 핵연료 리사이클 기술이 있다곤 하지만 기술 문제를 따지기 전에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선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플루토늄을 연료로 재사용한다는 것은 경제성이나 2차 방사능 물질을 유출할 수 있는 등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문제를 떠나서 핵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사용 후 초기 핵 연료의 방사선량은 약 7000mSv로 이것에 직접 노출된 생물은 24시간 안에 죽게 되는 공포의 치사량인 거죠. 팝콘을 전자레인지에 튀기는 것과 비교하면 자연 상태에서 볼 수 있는 0.3mSv 정도까지 떨어지려면 거의 10만 년이란 세월이 걸리는데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깊은 땅속에 묻는 심층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또한 완벽한 게 아니라서요. 큰 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려면 말 그대로 피똥 싸는 거죠. 그건 그렇고 이런 골칫덩어리 핵폐기물을 화산에 넣어서 없애자. 과연 가능할까요? 이 주장이 가능하려면 우선 전제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화산이 우라늄 방사능과 폐연료봉을 통째로 녹일 수 있을 정도의 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성자를 잘 흡수하지 않아서 핵연료 피복 재료로 사용 중인 금속원소 지르코늄만 해도 녹는 점이 1852도입니다. 그리고 연료봉으로 만들어서 핵연료로 사용하는 산화우라늄도 녹는 점이 2865도 정도 됩니다. 화산의 온도가 대략 1200에서 1300도 정도니까 이것들이 녹는다? 고딩 때 배운 내용들이니까 다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여기 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의 바깥 부분인 지각이 있고 이곳의 두께는 육지에서는 약 30km, 해양에서는 약 5km 정도 됩니다. 수십 킬로 정도의 두께라고 해도 지구 반경의 2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죠. 지구를 달걀이라고 한다면 지각은 달걀 껍데기보다 얇은 셈이죠. 그리고 지하 수십 킬로미터 깊이에 있는 암석이 고온 고압에 녹으면 이것이 마그마가 되는데 이 마그마는 주위 암석보다 가벼워서 안반의 균열 사이를 비집고 지표 근처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화산의 마그마 분출입니다. 대부분의 화산은 이산화 교수 함량이 적어서 점성이 떨어지는데요. 이때 나타나는 모양이 완만한 방패 모양의 순상 화산입니다. 이 화산 상층부의 경우 가장 뜨거울 때가 약 1300에서 1500 정도 됩니다. 떡라면 정도는 1초에 끝낼 수 있을 온도지만요. 우라늄 원자핵을 분열시켜서 비활성 상태로 바꾸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온도죠. 원자핵의 상태를 바꾸려면 최소 몇만 도가 필요한데요. 이게 되려면 원자폭탄이 터진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원자폭탄이 필요하다? 지나가는 멍멍이가 웃겠네요. 보통 사용 후 남은 액체상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유리 연료와 함께 고온으로 녹인 뒤에 금속에 스테인레스 용기에 넣고 붙여갖고 유리 고화체를 만듭니다. 이게 높이가 약 134cm, 무게는 약 500kg 정도 되는데요. 일단 온도는 어떻게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500kg 정도 되는 특별한 폐기물을 용암 속에 던져넣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그마 생성 원리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니까 일단 지각 아래 마그마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멘틀이란 지각 아래 깊이 2900km까지의 고체 암석 부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녹는 암석을 마그마, 그리고 마그마가 화산의 입구 쪽에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용암이라고 합니다. 지각 아래에 있는 마그마는 마그마를 누르는 지각의 압력과 그리고 마그마가 지각을 밀어내는 압력이 적당히 균형을 이루며 안정화됩니다. 보통 마그마를 이루는 다양한 원소 중에 특히 황과 물이 암석의 농도 때문에 더 이상 녹지 못하고 고압의 기포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 기포들이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거나 또는 지각과 마그마의 균형이 어떤 원인으로 깨지면서 동시에 폭발하며 마그마를 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수 변질작용이라고 해서
마그마에서 나오는 열과 산성가스 때문에 암석이 진흙처럼 묽어지는데 점성이 낮은 상태로 분출되면 종모양의 순상화산이, 점성이 높으면 경사가 깊은 성층화산을 만들게 됩니다. 순상화산만 해도 점성이 낮은 액체 상태라 위로 올라오려는 마그마 때문에 용암들은 윗부분에서만 순환합니다. 이때 폐연료봉이 지각 아래 깊은 곳까지 가라앉지 못하고 용암 표면 부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리고 점성이 높고 폭발성이 강한 성층화산의 경우에는 전혀 가라앉지 못하고 윗부분 용암 속에 갇혀있을 확률이 큽니다. 이때 누적된 마그마의 압력과 에너지가 주변의 휘발성 물질과 반응하면서 격렬하게 폭발할 때 화산재와 뒤섞인 방사성 물질들이 가스와 함께 대기로 분출되겠죠. 오존층 초기까지 올라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가스는 방사능 비를 뿌릴 거고요. 지구를 순회 공연할 겁니다. 그리고 지구 위 생명체는 이유도 모르게 여러 가지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서서히 죽어갑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화산의 핵 폐기물을 버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떤 미친 종자가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얼마 전 핀란드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 무려 17년을 찾은 끝에 20억 년 동안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하 450m 깊이의 옹칼러 부지를 찾아서 100년 동안 안전하게 이전한다는 기사를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마냥 냉각수조에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2030년이면 포화상태라고 하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핀란드가 부럽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핵폐기물 처리에 좋은 아이디어 어디 없을까요?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